비거리 향상에 도움되는 트레이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한양수 프로입니다. 골프에 비거리 늘리는 절대 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헤드 스피드, 두 번째는 맞는 각도, 어택인 글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이 면의 가운데 맞는지, 스윗스팟, 스윗스팟의 센터. 오늘은 헤드 스피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한 손으로 잡고 연습 스윙을 많이 하시는데 실수하시는 게 왼쪽 어깨 보세요. 너무 빨리 열리세요. 스윙 스피드 느는데 어택 앵글이 안 좋아지세요. 이런 분들은 왼손을 오른쪽에 잡고 이 왼쪽 어깨가 최대한 안 가게 뒤에 남겨두셔야 돼요. 스윙 스피드 늘리는 연습은 좋은데 다 열린다는 거죠. 왼손을 오른쪽 어깨 올리고 스피드 늘리고 어택 앵글 지키고 다시 한 번 더 열리는 게 아니라 닫아놓고 왼쪽 어깨 닫아놓고 다시 한 번 더 비거리를 위한 손목 코킹 골프클럽 H 김다슬이 프로입니다. 우리가 샷을 하실 때 코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코킹에 대해 연습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럽을 배 앞에 세워주시고요. 오른쪽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주십니다. 이후 어드레스를 취해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의 왼쪽 팔을 가슴 높이까지 올려주십니다. 가슴 높이까지 올리신 왼팔은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각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상태에서 앞사람을 향해 너 최고야! 잘했어! 엄지척을 해주십니다. 이후 저희가 백스윙 탑 우향우를 해주게 되신다면 올바른 백스윙 탑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동작을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클럽을 사용해서 하시는데요. 어드레스를 취해주신 후 가슴 높이까지 올려주십니다. 각이 없는 상태로요. 이때 엄지척 좋아요를 해주신 다음에 백스윙 탑 모양을 만들어 주십니다. 청소도 하면서 비거리도 늘릴 수 있는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 골프클럽 H 남민우 프로입니다. 청소도 깨끗이 하면서 비거리도 늘릴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집에 밀대나 긴 장대빗자루가 있다면 이용해 주시고요. 저처럼 양손으로 이렇게 밀대를 잡아준 상태에서 밀대를 바닥에 밀착시켜 주시고 이 상태에서 몸을 이용해서 이 밀대를 그대로 바닥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밀대를 팔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팔은 그대로 지면으로 놔준 상태에서 몸을 이용해서 바닥을 닦아주는 건데요. 이걸 그대로 클럽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립은 똑같이 잡아주시고 그대로 백스윙을 하고 지면에 클럽을 붙인 상태에서 몸을 이용해서 팔로우까지 전달시켜 주는 겁니다. 이 연습이 충분히 되다 보면은 몸을 충분하게 사용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거리를 훨씬 더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연습하다 보면 청소와 비거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 하체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이은영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체 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체 이동은 사실 어느 타이밍에 내려오느냐에 따라 파워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어느 타이밍에 내려와야 하는지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스타트 할 때 손은 멈춰주시고 골반이 먼저 스타트 하는 거예요. 네, 이때 손이 내려오지 않게 또는 어깨가 따라오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골반만 왼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먼저 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동된 다음에 턴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연습은 반드시 손을 멈추시고
골반을 옆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강한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많은 장타 선수들은 이 동작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타를 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은 멈춰주시고 골반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연습하셔도 어느 타이밍에 하체를 써야 하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거리를 만드는 체중 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최진우 프로입니다. 비거리의 핵심은 체중 이동입니다. 골프에 있어 체중 이동은 몸 안에서 오른쪽 앞꿈치, 그리고 오른쪽 뒤꿈치, 그리고 왼쪽 앞꿈치, 그리고 왼쪽 뒤꿈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다운스윙 때는 왼쪽 앞꿈치로 이동을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다운스윙을 하실 때 체중이 오른발에 남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되시면 비거리를 절대 늘리실 수 없고 잘못된 미스샷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연습 방법은 백스윙을 하시고 다운스윙을 하실 때 왼쪽 발가락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일부러 발가락에 힘을 주게 되면 왼쪽에 자연스럽게 벽을 만드실 수 있고 그로 인해 체중 이동 역시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 더욱더 폭발적인 비거리를 내실 수 있고 더 정교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 주변에서 굴리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클럽 H 박지용 프로입니다. 최고의 어프로치보다 최악의 퍼팅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공을 띄우는 것보다 굴려서 홀컵에 붙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린 주변에서 공을 굴려서 홀컵에 붙이는 러닝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탠스를 좁게 쓰시고요. 왼발을 살짝 오픈한 상태에서 체중은 왼발, 이때 공은 오른발 앞쪽에 놓으시고요. 스윙을 할 때는 최대한 손목을 쓰지 말고 그대로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데 러닝 어프로치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체가 절대로 땅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퍼팅을 할 때 퍼터가 땅을 찍지 않고 공만 때리고 지나가듯이 러닝 어프로치 할 때도 체가 땅을 찍지 않고 공만 치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목은 쓰지 말고 땅을 찍지 않고 공만 친다는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요. 땅을 찍게 되면 공이 굴러가지 않고 스핀이 걸려서 서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땅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손목 쓰지 말고 공만 친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요. 러닝 어프로치 10에서 20m 거리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고용진 프로입니다. 어프로치 그린주에서 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은 이 팔이 되게 경직되어 있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몸은 거의 안 쓰시고 팔만 갔다가 팔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몸이 딱딱하고 경직되기 때문에 공을 제대로 컨택하기 힘들어져요. 이런 분들은 조금 팔에 힘을 빼시고 자, 퍼터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이때 구부릴 때 그냥 퍼터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벌리신 상태에서 하면 공을 체가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자, 퍼터한다는 느낌으로 참 모아주시고
몸에 달라붙은 상태에서 왼쪽에 체중 두시고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 공만 컨택해야 되기 때문에 백스윙을 바로 들었다 공만 딱 컨택을 하셔야 돼요. 자, 백스윙 하실 때 이 뒤에 공이 안 걸린다는 느낌으로 자, 갔다가 공만 딱 컨택을 하면은 조금 더 거리를 맞추는데 좀 더 용이해지실 거예요. 짧은 어프로치 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원지의 프로입니다. 짧은 어프로치를 잘하시려면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잘 붙이는 방법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짧게 잡고 치기, 두 번째는 공의 위치, 세 번째는 퍼터하듯이 쳐라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정확하게 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립을 이렇게 짧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 위치인데 공의 위치는 오른발 엄지발가락 쪽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퍼터하듯이 쳐라. 어떤 말이냐면 퍼터할 때 보면 헤드보다는 손이 앞쪽에 포지션 돼 있죠. 그래서 똑바로 왔다가 똑바로 오는 개념인데 어프로치 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손목이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프로치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두시고 왼 손목이 그대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탄도를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린 주변에서 정확한 어프로치 샷을 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최진우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운딩에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법한 실수, 바로 어프로치 미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컨택 미스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컨택 미스를 방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일단 양쪽 겨드랑이를 몸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손목은 릴렉스하게 풀어주고 체중은 왼쪽에 100% 다 가겠습니다. 어프로치에서 체중 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백스윙이 시작하셨으면 피니시까지 한 번에 가야지 절대 중간에 스윙을 감속하거나 스윙을 중간에 끊으시면 미스샷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한번 시작하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있게 스윙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핵심은 체중을 왼발에 고정시키고 절대 체중 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 지키시면 더욱더 정확하고 자신있는 어프로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굴리는 어프로치를 하실 때 실수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김석훈 프로입니다. 굴리는 어프로치 샷을 하실 때 굉장히 쉬운 샷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을 모아서 어드레스를 잡아주시고요. 왼발이 오른발보다 2에서 3cm 정도 빼줍니다. 공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놓아주시고요. 그립은 일반적인 샷 그립을 잡아주신 다음에 클럽 헤드를 공 뒤에 놓아줍니다. 놓아준 뒤에 그립은 왼쪽 허벅지에 올려주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그립이 돌아가거나 풀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잡은 상태 그대로 왼쪽 허벅지에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깨와 팔을 그대로 보내서 같이 보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클럽 헤드보다 손이 항상 먼저 지나가야 합니다.
볼을 못 띄우시는 분들을 위한 레슨입니다. 골프클럽 H 김다슬이 프로입니다. 굿샷을 때렸는데도 볼이 시원하게 뜨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러한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에서 헤드 모양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볼이 뜨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백스윙 탑 갔을 때 헤드 부분이 카메라, 즉 바깥쪽 방향을 향하게 되고요. 올바른 궤도를 하실 때 올바른 방향은 이렇게 헤드 페이스가 앞사람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테이크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테이크백을 손목으로 스타트를 하시는 경우 바깥으로 향하는 안 좋은 탑이 만들어지고요. 토우, 즉 헤드 페이스로 먼저 출발시켜 주시는 경우 손목 각이 생기면서 올바른 백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의 손목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좋은 거고요. 올바르게 올라간 경우입니다. 내가 치는 클럽의 정확한 탄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골프클럽 H 박지용 프로입니다. 필드에 나가셔서 드라이버 샷을 미스하게 되면 공이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공 있는 지역이 OB 지역이 아니라면 나무 밑에서 있는 그대로 공을 플레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무 밑에서 나뭇가지가 걸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뭇가지를 피해서 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의 정확한 탄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5번 아이언과 7번 아이언이 있는데요. 이 클럽의 그립 끝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눕혀놓고요. 클럽 페이스를 발로 밟다 보면 5번 아이언과 7번 아이언의 샷부트 기울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5번 아이언은 낮게 나가고 7번 아이언은 높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발로 밟아서 클럽의 탄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나뭇가지를 피해서 샷을 하게 되면 정확한 클럽 선택도 하실 수 있고 또 자신 있게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드라이버나 우드는 절대로 탄도를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30에서 50m 어프로치 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원지의 프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30에서 50m 어프로치를 가장 어려워하세요. 이때 가장 잘 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3시에서 9시까지 쳐라인데요. 이게 어프로치의 가장 기본적인 스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윙을 하시면 60도 같은 경우에는 30m, 그리고 56도 같은 경우에는 50m, 52도 같은 경우에는 70m 정도가 보통의 평균적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같은 스윙을 했을 때 얼마큼 나가는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어려운 기술을 구사하지 않아도 평소에 몇 미터 정도 가는지 알아두면 고거리가 남았을 때 요 스윙만 하면 훨씬 더 편안한 스윙이 되시겠죠? 그리고 어프로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자신감 있게만 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벙커에서 한 번에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클럽 H 박지용 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골퍼분들이 무덤이라고 일컫는 벙커에서 한 번에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벙커샷을 하실 때는요, 거리에 상관없이 스탠스를 넓게 쓴 상태에서 왼발을 살짝 열고 오픈한 상태로 서주시고요. 클럽 페이스는 약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벙커샷을 하실 땐 바깥쪽으로 백스윙을 하시는데 바깥쪽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잘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스윙과 똑같이 몸쪽으로 백스윙을 해서 올려주시고요. 벙커샷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다운스윙을 할 때 손보다 헤드가 먼저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처럼 손이 먼저 나가선 공이 절대 뜨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몸쪽으로 백스윙 했다가 손이 먼저 나간다는 느낌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이렇게 연습을 하셨는데도 공이 탈출하지 못한다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손으로 던져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어프로치 세이브를 위한 치핑 레슨입니다. 골프클럽 H 김다슬이 프로입니다. 실전 스코어를 만드는 데 있어 어프로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게 어프로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굴리는 치핑샷, 살짝 띄우는 피치샷, 높이 띄우는 플랍샷이 있습니다. 오늘은 치핑샷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치핑샷은 들었다가 왼쪽 손등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서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왼쪽 손등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피치샷이나 플랍샷인 경우 왼쪽 손등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이를 연습하기 위해 나무젓가락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장갑 안에 넣어 주시고요. 저희가 실전에 사용하는 롱티를 꽂아 주셔도 좋습니다. 이는 손등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꽂아서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백스윙을 올라오셨다가 다운스윙을 하실 때 손등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악성후골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원지혜 프로입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슬라이스로 고생을 하시고 중상급자 정도가 되시면 악성 후, 그러니까 낮은 탄도로 왼쪽을 확 꼬꾸라지는 공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다운스윙을 올바르게 내려라인데, 왜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내리느냐. 일단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 훅이 나는 이유는 백스윙을 쭉 올리고 공을 맞추려고 몸이 앞으로 같이 쏠려요. 그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가 굉장히 과도하게 닫히면서 왼쪽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 낮은 탄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프로들처럼 손을 또 이렇게 몸쪽으로 붙이게 되면 페이스가 굉장히 과도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백스윙을 올린 다음에 그냥 수직으로만 내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 보시면 스퀘어하게 자연스럽게 맞기 때문에 악성 훅은 자연스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내리는 방향은 반드시 수직으로 내려라입니다. 슬라이스를 방지하는 백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스윙을 보면 백스윙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하고 팔로만 들거나 혹은 백스윙을 하다가 만 상태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남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백스윙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몸의 근육을 먼저 익혀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은 두 가지를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이크백까지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어깨 회전은 반 정도 다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팔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 왼쪽 등 그리고 배, 힙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꼬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데 이 동작을 계속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혹은 테이크백하고 한번 끊으시고 그 다음에 팔은 쓰지 않고
오로지 몸통만 이용해서 자꾸 클럽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셔야 몸의 꼬임을 최대한 다하고 다운스윙 때 여유 있게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어깨가 덮여지는 샷 교정하기. 골프클럽 H 김다슬이 프로입니다. 필드에 나가셨거나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뭔가 왼쪽으로 곧장 날아가는 볼이랑 슬라이스 볼을 같이 치신다면은 오른쪽 어깨가 임팩트 순간 덮여지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엎어지는 샷을 교정하기 위해 오늘은 좋은 연습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요. 먼저 볼 하나를 준비해 주신 다음 어드레스를 취해 주십니다. 이후 백스윙을 가셨다가 임팩트 순간까지 천천히 오시는데요. 임팩트 모션에서 엎어지는 분들 같으신 경우 볼이 왼쪽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이후 저희가 백스윙을 다시 가셨다가 임팩트 순간 천천히 오신 다음 앞으로 10cm를 밀어주신다면 공이 일자로 굴러가는 형태로 나오시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임팩트 순간 오른쪽 어깨가 도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어깨는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낮게 깔리는 훅볼을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최진우 프로입니다. 비거리가 많이 나시는 아마추어 분들 중에 가장 큰 미스샷은 왼쪽으로 낮게 깔리는 훅볼입니다. 그 낮게 깔리는 훅볼의 원인은 과도한 힘을 쓰기 위해 상체와 하체가 튀어나가서 클럽이 뒤로 처지고 그로 인해 클럽이 뒤에서 감겨 들어오면서 공이 왼쪽으로 낮게 깔리게 되는데요. 이 스윙을 교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몸의 정면 방향으로 백스윙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운스윙도 몸 정면 방향으로 다운스윙을 내려주는데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깎이시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낮게 깔리는 훅볼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스윙 궤도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 낮게 깔리는 훅볼을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높여주는 테이크백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은 골퍼분들은 그립을 먼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른손 그립인데요. 오른손 그립이 조금이라도 열려있지 않도록 무조건 목표 방향을 향해서 보고 잡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백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자, 잡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테이크백을 만들어 주셔야 클럽 페이스가 약간 닫힌 느낌, 그리고 오른손 그립은 약간 지면을 향한 느낌, 이렇게 테이크백이 되어야 방향성을 지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임팩트 때 헤드를 스퀘어로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만약에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다면 자, 릴리즈를 주면 악성 훅, 그대로 가면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이 오른손의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무조건 목표 방향을 보고 잡아주시고 이 모양을 자,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테이크백을 만들어 주셔야 방향성이 잡히고 또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게 되므로 볼도 더 정확하게 날아가게 됩니다.